안녕하십니까. 장창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셰프를 꿈꾸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흰색 조리복을 입은 한국팀 26명의 셰프 선수들이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열리는 역사 최고의 권위대회 2016 세계 요리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이처럼 최근 셰프가 주목을 받으면서 장래 희망으로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스타 셰프와 연예인이 출연해 요리 관련 방송, 즉, 쿡방이 인기를 얻으면서 셰프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려 요리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요리 관련 학과의 지원자가 늘어 경쟁률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쿡방이 뜨기 전과 비교했을 때 스타 셰프의 탄생과 쿡방이 인기를 끄는 방송에 대한 영향으로 대학이나 직종의 큰 선호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직종에 몰리는 사회 분위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조리사라는 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인데, 이 많은 친구들이 매스컴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봤을 땐 하나의 취미 생활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직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힘들 때도 본인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벌었을 때도 본인이 어떤 만족을 하고 계속해서 풀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좋은 모습, 그리고 셰프가 되면 어떤 화려한 모습, 그런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실패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 기간은 본인들이 셰프가 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라 조리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2년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진로가 바뀔 수 있거든요. 쿡방이 셰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TV에 등장하는 스타 셰프, 즉, 셰프 테이너는 소수에 불과하고, 자칫 요리사에 관한 환상만 심어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셰프는 10명 중한 명도 성공하기 힘들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TV에서 너무 화려하게 포장한 것 같아 이 학생들은 신중하게 진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창훈이었습니다.